바쁘네. 바빠. 바빠요? 응. 네. 뭔가 바쁘네. 네. 응. 바빠야. 지금은 안 바빠요. 근데 바빴어요? 그러면? 많이 바쁜 직업이 보여가지고. 예, 바빴어요. 응, 바쁜 직업이 보여가지고. 제가 첫 마디가 나오는 거는 언니가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 저는 얘기하면서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막 줄줄줄줄 해갖고 나오니까 뭔가를 막 이런 거를 들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대화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점사라서 말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니까 언니가 대답을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나가도 되는 얘기는 이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문득 말이 이제 줄줄줄 나오거든요. 근데 말이 이렇게 탁 나오다가 막혀버려 지금 언니가 이렇게 혹시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슴이 톡 하고 막혀버려, 언니한테 지금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문득 지금 딱 쓰면서 언니가, 얘는 되게 바쁘다, 이렇게 해갖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하고 나서 지금 턱하니 막혀버려, 이러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해갖고, 혹시 언니 지금 여기 올때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어요? 요럴 때가 있거든,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방송에 나가도 되는 그런 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어요? 숨이 탁탁 막혀가지고 울컥.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신점으로 보는 사람이 이제 조상이 먼저 나오는데 웬만하면 제가 이제 조상을 안 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상이 나오면은 보통 막 일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언니가 직업적이나 이런 쪽으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급한 거 먼저 이렇게 전자에 계신 분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언니가 혹시 이제 그렇게 급한 문제 아니면, 저는 이제 내년 일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을 다시 시작해야 돼서 그게 가는 길이 맞는지 싶어서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뭐 내년에 일은 어떨지, 뭐 그런 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급한 문제 갖고 막 발등에 불 떨어졌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런 거 이제 급한 문제 이렇게 해결을 해드리는데 언니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뭐 쓰거나 막 이런 것 쪽으로 막 보여가지고 네가 앉아서 이제 사무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것 쪽으로 보여가지고 그 일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동산 쪽. 그러니까 쓰거나 내렸잖아. 쓰거나 이런 것 쪽으로 보여가지고 그거를 차려서 할 거야? 아니면은 차려서 하실 거야? 내년에? 내년에. 근데 준비해서 바로 하려고.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너무 놀 수도 그러니까 없고. 제가 아까 바쁘시네, 바쁜 직업인가 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네 맞아요,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달겨 들어갖고 해야 되는데. 바쁜 직업이죠. 여태까지 바쁘게 그래, 살아왔고요. 무작위 바쁜 직업이잖아. 근데 왜 지금 안 하고 내년도 다시 하려고? 아니, 이제 쉰 지가 한 5개월 됐어요. 근데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리를. 그래서 이제 한 혹시 신도안 쪽으로 신도안이요? 신도안은 어디야? 나 지금 신도안. 신도안이면 여기 도안동. 아, 제가 대전을 잘 모르거든요. 아, 그러세요? 유성에서 저쪽 새로 신도시 생긴 데예요. 유성하고 가까워요. 아니, 글씨로만 보이니까 제가 아, 지금 글씨로만 왜냐면 보이시니까. 대전을 잘 모르겠어. 뭐 논산, 공주 이런 건 아는데. 그전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유성에서 했어요. 유성은 이 동네잖아. 여기가. 유성 쪽도 괜찮고, 제가 지금 글씨가 보이는 대로 얘기할게요. 어디서 혹시 하시려고 물어보려고 그런 거는 아니야? 세종시를 가야 될지, 유성에서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잠깐만. 중에 있거든요. 세종시는 별로다. 아, 별로예요? 세종시는 조금 늦을 것 같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언니하고 방향적으로나 모든 조건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 어, 자,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좋은 게 무슨 계룡대? 계룡시요? 계룡시예요, 그게? 네, 계룡시. 계룡시 조금 괜찮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신도안. 신도안. 신도안? 네. 신도안 시인가? 신도안 시가 글씨가 보였어요, 지금. 네, 네, 신도안 씨 괜찮고. 네. 지금 앉은 터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어디서 사세요? 말이 이렇게 떠들어. 유성사거리 여기 근처예요. 우선 앉은 터전에서 시작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가까운 곳에서. 네네네. 네. 집하고 가까운. 네네네. 아. 지금 앉은 터전에서 시작하는 것도 우선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동료 사세요? 예예. 그러면 근데 우선 작게 시작하는 것 같. 작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아, 작게요. 혼자 하실 건 아니죠? 네. 같이 그냥 뭐 같이 이쪽 일을 했던 분하고. 이제 자격증은 제가 있으니까 제 거 달고 사업자 제 걸로 하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혹시 남자예요? 네. 그냥 일적으로 이쪽 일을 오래 하신 분이고 저도 오래 했어서 그냥 아는지. 근데 오래였냐? 네. 사기 맞을 일이 있다. 오래요? 이게 이제 지금 19년도지? 네. 조심해야 될 거야.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내가 조금 얘기해 드릴게. 네. 지금 동짓달 지나서. 네. 자꾸 제가 오래오래 하는데 이제 점사는 그렇게 말이 그렇게 나와. 네. 동짓달 지나서 말이 오래는 거지. 이제 어차피 이제 2020년도야. 네. 몇 달 안 남았어. 네. 동짓달, 섣달. 내년에 시작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2020년도. 근데 굳이 내년이라고 꼬집지 마요. 아, 그래요? 그냥 스타트하면 바로 할 수 있어. 아, 스타트하면. 스타트하면은 바로 꼭 내년이라고 꼬집지 말고 이달이든 다음 달이든. 네. 아무 때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네. 할 수 있어. 굳이 뭐 그거 따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맘만 먹으니까요? 뭘 원하는 거야 도대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마음이 불안해서 잘 될지가. 이제 부동산을 손을 뛴 지가 한 4, 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려니까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하니까 이걸 해도 되는 건지 좀 마음적으로 좀 불안하더라고. 아니, 불안한 건 없는데. 네. 불안한 게 아니라. 네. 뭔가 암암리에. 네. 본인이. 네. 응, 그렇지. 그 희망이 안 보이는 거야 자기한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까? 뭐 잘 될까? 잘하고는 싶은데. 잘 될까? 잘하고는 싶은데. 네. 믿음 가는 것도 없고. 아, 네. 자기 생각에. 네. 잘하고는 싶은데. 네. 딱 이 사람이다. 아, 이 사람하고 하면 잘 될 것 같다. 자신도 없고. 네. 뭐 그런 거지 지금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사무실이야 뭐 돈 별로 안 들어가니까. 네. 하는데 제가 볼 때 좀 작은 걸 얻어서. 네. 스타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이고 모레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 스타트를 안 해서 지금 희망이 저기 자신이 안 생기는 거야. 스타트를 일단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사기 맞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잖아. 네, 네. 일단 스타트 하시고 나면은. 네. 사기를 맞을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사기를요? 제 말이 지금 동조가 안 가시죠? 네. 무당의 말은요. 네. 나쁜 거는 100% 믿으셔야 됩니다. 좋은 거는 조금. 네. 스타가니까 적인데. 네. 이 나쁜 거는. 네. 사고 납니다. 관제 걸립니다. 이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100%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왠지 사기에 딱 걸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면 돼. 어떻게 조심해야 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문서를 쓸 때. 네. 어떤 사람이 뭔가 의뢰를 할 때. 네. 이거를 할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라고. 네. 한번 계약서 쓸 때요. 제가 아까 남자랑 같이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그분하고 뭔가 연결을 할 때, 어떤 땅의 문서를 쓸 때, 집하고 계약을 할 때,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 전세인데 뭐 월세로 바꿔달라든지, 뭐 월세인데 뭔가를 할 때, 뭔가 문서 간의 계약서를 쓸 때, 네. 그때 절대 불법에 연결되는 거를 해준다거나 이런 거를 할 때,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고. 아, 네. 더 신중하게. 초봄에. 초봄에요? 응,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이 부동산 연결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으면, 네. 물어보러 오세요. 이제 만약에 가까운 데 있으면. 아. 응, 저한테 꼭 물어보러 오세요. 네. 연관될 게 한두 건이 꼭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런 운이 있어서 그런지 거의 손님이 지금 다 이 계통입니다. 아, 그래. 부동산하고 팔 사람, 살 사람은 없는데 거의 팔 사람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열면 되게 좋다, 안 좋다, 이거는 잘 된다는 제가, 먼저 번에 오신 분들은 다 잘 된다고 나왔는데 언니는 특별하게 잘 된다고는 말은.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언니가 딱 부동산 하는 사람, 뭔가 내가 문서 중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인 걸 하는데, 그래서 언니한테 지금 물어본 거야. 언니 혹시 언니가 물어볼 걸 먼저 물어보세요. 왜냐면 앞이 막막한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뭔가 글로 이렇게 뭔가 사무직으로 막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는 보이는데, 혹시 바쁘세요?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바쁘기는 바빴나 봐. 그래서 언니 보고 먼저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런 것만 지금 저한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언니한테 먼저 운을 띄운 거야. 지금 그 막 슬픔이 밀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언니가 제가 이제 그 부동산 계통인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혹시 언니가 뭐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먼저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언니가 먼저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면 부동산하고 저하고 잘 안 맞는 건가요?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 파트너가 누군지, 네. 그리고 시기가 어느 시기에 지금 맞는지, 네. 또 이 일을 지금 언제쯤 지금 움직여야 되는지, 어느 동네에서 해야 되는지, 요게 여러 가지를 좀 맞아야, 네. 언니가 지금 운세가 풀릴 것 같은데, 네. 지금 시기적으로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지금 동네도 나오고, 어느 시점에서 요거 나오는데 피해야 될 거, 언니가 좀 수그려야 될 거, 요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야. 근데 약간 사기를 맞을 거, 지금 운세가 지금 비추고, 언니가 지금 조금 안 좋은 부분, 그 다음에 좀 마음 약해갖고 어떤 사람이 좀 약간 손을 벌릴 거, 이런 게 좀 보여서 걱정이 돼서 제가 언니한테 좀 얘기를 해드린 거야. 근데 지금 보러 온 거는 잘 보러 오신 것 같아요. 남자랑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하는 게 더 나을까요? 혼자는 못 할 것 같아요. 혼자는 못 할 것 같아요. 감당이 안 가는 게 좀 보여요. 왜냐면 언니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언니 운세가 지금 탄탄대로가 아니야. 하는 거는 맞아. 지금 뭔가 움직이는 거는 맞아. 네. 왜냐면 언니가 안주할 수 없어. 지금부터 움직이시는 건 맞아. 이제는 이게, 네. 이게 딱 언니 이름보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딱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언니 자격증이잖아. 네, 네. 이걸 자격증은 내 자격증 이름으로만 해야 되나? 그렇죠. 제 거를 달아서 해야죠. 상대방은 자격증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격증은 언니 자격증으로 하는데, 네. 왜 이 기운은 다른 사람 기운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은 다른 사람으로 하든지, 네. 막 이런 거. 다른 사람 이러면 되겠다 언니야. 그럼 올해 하지 말고, 네. 내년 초에, 네. 정월달이라든지, 네. 아니다. 생일 지났으니까 괜찮겠다. 괜찮아요. 이게 언니가 음력 양력으로 써져갖고 나도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번에 생일달 지나고, 그리고 동지달, 아니 지금 이달 22일이면은 동지가 지나거든요. 네. 동지 지났으니까 언니가, 네. 동지 요 이제 살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내면, 네. 언니가 좀 삼재가 좀 지나니까. 이달 20일 지나면요. 이렇게 지나면, 네. 언니 운세가 조금 흘러가니까, 네. 그때 지나면, 네. 제가 좀 이따 그건 얘기해 드릴게. 네. 그러면 언니 운세가 좀 흘러가니까, 네. 문서적으로 잡는 게, 네. 괜찮아요? 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은 방법을 얘기해 줄게. 아,
괜찮았다. 이런 거 좀 보러 다녔어? 안 다녔어? 안 다녔지? 예.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응. 왜냐면 그 이런 점사적으로는 좀 순수 무궁무진하게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얘기한. 그래서 내가 아까 언니가 좀 물어볼래? 처음부터 그런 거야. 왜냐면 언니네 집에 있는 그런 그 조상 기운이 막 느껴져갖고 너무 답답하고 제가 막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기한 거고,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좀 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더 좀 더 깊게 얘기해 드릴게요. 깊게라는 거 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린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 장사 쪽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언니가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네. 이제는 말년이나 마찬가지야.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어쩌면 붐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언니가 지금 이거에서 다시 네. 스타트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네. 누구나 다 새롭게 시작할 때는 실패보다 성공하려고 하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는 내가 느끼는 게 언니가 사기 맞을 거가 보이고 네. 사기 맞을 거. 가슴 아픈 게 보이고 눈물 흘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야. 네. 아직은 뚜렷하게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사람한테 사기 맞을 게 지금 보이지가 않아. 왜냐면 요건 점사상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가는 곳을 그 뭐 신도안이나 이런 걸 보였지만 지금 그 앉아 있는 터 가까운 데 사무실. 근데 지금은 그냥 그 앉아 있는 지금 그 터에서 움직이라고. 여기서 그렇지. 너,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요. 네. 왜냐면 다른 데 움직이면 실패율이 좀 더 많이 있으니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내가 앉은 터전에서 우선 붐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움직였다가 좀 더 커지면 네. 커지면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그 움직일 때는 네. 제가 조금 더 또 어드바이스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왜냐면 안 물어보고 가는 것보다 물어보고 가는 게 네.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니까 네. 그리고 옆에서 뭐 제가 한참 언니니까 그게 또 도움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 네. 사실은 이제 오픈을 하려고 이제 자리를 보러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다른 저쪽에 이제 제가 사는 곳의 동쪽 방향이죠. 다른 분 사무실이 이제 다 문 열려 있는 사무실에서 와서 같이 그냥 와서 일을 좀 해줘라 해서 가서 이제 하기로는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차린 건 아니고 넘 사무실이죠. 네. 근데 제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냥 내 거 상호를 자격증을 달고 그냥 편하게 내 사무실처럼 일을 하세요. 그랬었어요. 조건이 들어와서요. 네. 근데 왠지 조금 정이 안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갖고 그냥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그래 뭐 한번 해보지 뭐라고 생각해서 이제 갔는데 그게 또 생각처럼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제 사무실 딱 차려서 내가 끌고 가는 거랑 넘 사무실에 가서 아무리 내 거를 달고 해도 그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아니면 제가 그냥 차려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게 뭐냐면 네. 이달에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 아... 이게 이달에 지금 안 맞고 모든 지금 언니가 그리고 또 지금 차리는 것도 아니고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거기 가는 것도 지금 언니가 지금 불편하고 네. 또 언니 생각에 네. 아 내가 차려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남의 자리에 가는 것도 지금 불편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 11월 달을 저희 같은 경우는 동지달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지달이 지나야지만 언니 운세도 바뀌야. 아. 네, 그래서 내가 차려서 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아직까지는 언니가 차려서 하는 운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차린다 한더라도 아마 잘 안 됐을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다 미뤄져 있어. 아, 그러니까 그래요? 언니가 혼자서 하는 거는 좋기는 좋은데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안 차린 게 지금 맞아. 아, 그래서 네. 22일 네. 지금 요날 다음 주 요때 예. 요때 요게 요날 지나면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2020년도로. 20년도. 그래서 요때 지나면 12월 달이니까 요때부터 슬슬 사무실을 조그만 걸 이렇게 보셔가지고 섣달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을 섣달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섣달이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무실은 금방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추울 때 눈 많이 내릴 때가 언제야? 정월달? 정월달이면 뭐 충분히
오픈을 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제가 막 마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요. 천천히 좀 알아봐서. 천천히 하셔도 되고, 저기 하셔도 되고, 뭐 사무실 얻는 거는 그렇게 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돈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네, 뭐 그렇게 들여서 할 생각은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몇 년 쉬었다 하다 보니까 조그맣게 해서 하다가. 그분하고는 지금 얘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자리는 하나 반원 데가 있어서 하자 하는데 그분도 조금 갈등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도 결정을 못 내리시고 하니까 저도 같이 막 어수선한 상태예요. 지금 한 달 가까이. 그분 인적사항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뭘 그런 거 인적사항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 네. 혼자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금전적으로는 무리긴 하는데 시간은 걸리는데 혼자 하셔도 되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티격태격이 없어 혼자 하시면.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긴 하는데 차라리 혼자 하시면서 젊은 직원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들이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젊은 친구를요? 네. 들어오는 거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 지금 만약에 제가 혼자 하더라도 동생 한 명을 데리고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 네. 동생은 원래 부동산을 안 하는 친구인데 네. 제가 이제 부동산 일을 했었고 이제 알게 된 친구인데 제가 다시 부동산을 하려고 하니까 배워보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애도 똘똘하고 네. 인상도 괜찮고 네. 해서 한번 자기도 일을 배워보고 싶다 해서 제 밑에 와서 배우고 데리고 한번 해볼까라고 지금 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여자아이가. 네. 그래서 둘이 할까 하다가 또 그 남자 사장님한테 제의가 들어와서 둘이 같이 투자해서 어차피 그분도 자격증이 없으니까 제 걸 달고 네. 같이 해보자 해서 지금 하게 되면 이제 셋이 해야 될지 둘이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선 그분하고 확실하게 결정을 안 하셨으면 네. 우선 혼자 열으시고 네. 제가 지금 저는 언니가 지금 그 젊은 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젊은 분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보였다고. 네. 그러니까 언니가 우선 그분하고 확실하게 결정을 안 했으면 네. 응? 만약에 약속을 네. 구두대 약속은 약속인데 그분하고 결정을 안 하셨으면 네. 언니 스스로가 그냥 사무실을 혼자 여셔서 네. 오픈을 하셔가지고 네. 하나씩 젊은 사람을 하나씩 해갖고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게 더 큰 탈이 없을 것 같다고. 아, 그게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야 티격태격이 없다고. 왜냐면 그 짬밥이 있는 젊은 사람을 딱 같이 들여갖고 동업식으로 하다 보면 이 동업은 탈이 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너가 그냥 언니 혼자 오너가 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된다 저와 그것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이런 일들을 언니가 자지우지 해가면서 잘 되고 안 되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언니 운으로 해나가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떠한 말을 이제 신적으로 해드릴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 언니가 살아나는 일이긴 하는데 일적으로는 풀려갈 수 있어요. 일적으로는. 그 부동산이 저하고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 네. 근데 그 전에 할 때는 별로 재미는 못 봤어요. 제가 그랬잖아. 이게 때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복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동안에는 안 됐다가 두 번째 잘 될 수 있고 네. 세 번째 잘 될 수가 있고 네네. 그런데 내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이거를 파헤쳐가지고 내가 그동안 잘 닦고 갈고 닦고 있다가 언제 내가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써먹느냐에 따라서 있어요. 그리고 상대를 네. 그때는 내가 혼자 해먹었어. 네. 근데 이번에는 요런 무당을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요런 무당을 만나서 네. 내가 어드바이스를 어느 정도 해봐갖고 네. 아 요렇게 요렇게 해먹으면은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길만 갔는데
요때는 요런 사람을 만나서, 그렇잖아요. 내가 세종대를 가느냐, 내가 국민대를 가느냐, 이 가는 학교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세종대에 가서 내가 학과를 요런 거 선택했다가, 내가 또 국민대에 가서 이 학과를 선택했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써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뀐다니까, 운명이.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유성구에서 해먹느냐, 내 유성구에서 요만큼 해먹다가 내가 이럴 때 있어. 언니야, 이제는 신도안으로 가자. 1년. 나 가기 싫은데, 여기서 돈 잘 먹으니까, 돈 잘 벌으니까. 아니, 내가 딱 놓아야 될 때가 있어. 놓을 때는 과감하게 놔야 돼. 그래야 미련을 버리고 여기까지, 딱 여기서 손을 놔버리고 딱 저기 가서 또 가서 거기서 또 해먹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해서 할 때인데, 여기서 돈 벌었다고 여기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지. 빨리 여기서 손을 놓고 저기 가서 또 새로운 거 개발을 해갖고 거기서 또 해먹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노하우거든요. 세종시보다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기가 더 낫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가지 말고. 이게 점사예요. 네. 안 그러면 점사를 보러 올 이유가 없지. 자기 뜻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똥꼬집 센 사람은 보러는 가. 근데 결국 그 점사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뭐 그럼 본인 뜻대로 하세요. 세종시로 가시든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 배운 대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어보니까 느낀 대로. 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세종시가 크니까. 아 그럼 세종시로 가세요. 이건 점사가 아니지. 그럴 때 저희는 짜증이 확 난다니까. 그냥 봐도 그렇잖아. 세종시가 훨씬 나을 것 같죠. 예. 아니 앞으로 또 그건 앞으로. 앞으로 한참 남았어.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들어가는 게 낫고요. 지금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낫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물어봤을 때. 물어봤을 때. 그냥 이 느낌이 그냥 확 갔어요. 아 그래요. 아 유성이 저 유성 싫어합니다. 저 여기서 살지 마. 근데 언니가 그냥 아 제가 이거를 오픈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언니가 사는 동네 유성이 사는지 몰랐잖아. 네. 그 앉은 터전에서 제가 맨 처음에 유성이 사는지 몰랐잖아요. 네. 근데 앉은 터전에서 우선 문을 여세요. 네. 그게 점임이에요. 그게 점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일단 작게라도 제가 혼자 그게 하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 성품상 혼자 하는 건 버거운데 우선은 스타트는 혼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다가 네. 조금 젊은 친구,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가 젊은 친구 하는지 모르잖아. 근데 젊은 친구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와서 좀 활성화가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직업은 저는 조금 노하우도 계시고 조금 이렇게 재산도 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연줄되는 거 이렇게 있다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위주거든요.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젊은 친구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왕창 있는 게 아니고 점사마다 좀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먼저번에 지난달에 본 언니들은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친구가 하나씩 들어와서 먼저 하나 들어오고 네. 둘 셋은 들어오는 건 아직 안 보이고 젊은 친구가 하나 들어와서 사무실을 좀 지키고 있고 들락날락 하면서 좀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돈 많이 버는 건 안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좀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느껴져요. 좀 이렇게 좀 사무실을 지켜가면서 사무실에서 좀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 키워나가는 게요? 사무실을 좀 키워나가는 거, 사무실을. 사무실을? 네. 그러면서 언니가 사무실에 대한 그 신뢰나 이런 걸 좀 쌓아가면서 나중에 다른 동네로 가는 거, 이거는 나중 문제고. 나중 문제고. 네. 그래서 언니가 그 사무실에 대한 그 부동산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신뢰를 언니가 좀 쌓아가면서 그래야 다른 동네로 갔을 때 언니가 자신감이나 희망이나 이거를 갖고 움직이시는 게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래야 얼른 움직일 때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아 누구를 만나서 같이 해볼까 이런 거 없이 씩씩하게 움직이실 것 같아요. 혼자 시작하는 게 낫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든 네. 모레든 누굴 찾을 필요 없고 네. 사무실을 찾을 필요 없이 네. 그 근방에 있으면 그냥 저질러요. 저질러요? 응. 그 사무실 없는 거 얼마 안 들잖아. 그래서 자리도 중요하니까요. 자리도 중요하니까 자, 몫이도 중요하니까 새로 시작하는 건 언니야 네. 왜냐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디로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잘 들락거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아, 요절이면 괜찮겠다. 사람들이 뭐 쑥쑥 들어와서 괜찮겠다. 1층이니까 괜찮겠다. 그러면 그냥 얻으시고 혹시 봐줬으면 좋겠다 싶으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아, 여기 가까우니까. 아, 요거 좀 봐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오픈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를 저쪽으로 옮깁니다. 그런 건 방향을 봐야 돼. 아, 옮기는 건 방향을 보는 거. 그래. 그럼 괜히 동전하면 큰일 나잖아. 아. 이사 잘못 가면. 그게 이사 동토야. 아. 근데 언니는 새롭게 오픈하는 거잖아. 방향은 봐. 근데 내가 새롭게 오픈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데나 봐도 된다고. 근데 아, 나 여기다 하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그냥 전화를 받아도 아 거기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어. 아, 네. 그러니까 뭐 사무실 집기나 막 이렇게 가까우니까 제가 말씀을 해 드릴 수 아 거기 하지 마요 뭐 이렇게 주소 안 돼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는 제가 서비스 해드릴 수 있어. 아 거긴 안 돼요. 조금 옆에 더 보세요. 어. 안 그러면 뭐 제가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 거긴 안 돼요. 뭐 거기에 좀 더 보세요. 뭐 요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뭐 안 그러면 그 옆에 하나 더 나왔네요. 요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에 뭐 간단하게 이제 고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사무실 짓기 들어가고 언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기 하면